나이 묻지 마시오.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유명의 숫자가 따라오네. 여기까지 넘어가는 청춘 넘어가는 줄 몰라.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연함의 숫자가 따라오네. 여기까지 왔는데 넘어가는 청춘 넘어가는 줄 몰라. 세월아 가지를 말어봐.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에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가는 줄 몰라.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탑텐 가요쇼 김성환 씨의 무대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MC 박현빈입니다. 스페셜 MC 강혜연입니다. 네, 이번 시간 전국 탑텐 가요쇼 대한가수협회 65주년 특집으로 1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자, 국민들과 함께 웃고 또 울던 그 대중가요의 살아있는 역사들과 또 이 시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음악콘텐츠진흥원과 함께하는 이번 특집 방송은요, 가수들에게는 무대를 선사하고 시청자에게는 좋은 노래 선물을 전하기 위해 대한가수협회와 함께 준비했는데요. 네, 더군다나 그 가요계 신 구애조화도 이번 특집에 빼놓을 수 없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무대 준비해봤습니다. 얼른 무대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오늘 무대 놓칠 수 없는 무대입니다. 대한가수협회 65주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자, 저희는 김성환 씨의 무대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항상 남아요.
봄이 오면 춘삼월에 여름이면 온유월에 내 청춘꽃 피웠는데 가을 되면 낙엽 지고 겨울이면 찬바람에 그럭저럭 잘
죽도록 사랑한 사람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살면서 가슴속에 나를 꼭꼭 숨겨놓았다. 휴대폰 속에 전화번호 찾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 내어 본다. 가슴이 두근두근 정신이 없다. 그때는 헤어지면 못 산다고 살 수 없다고 믿었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얼마나 변했을까. 그대는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오는 사랑했던 님의 목소리 가슴이 뛴다. 정신이 없다.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한다. 내일을 만나러 간다. 오늘은 신나는 하루. 못 산다고 살 수 없다고 믿었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얼마나 변했을까. 그대는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오는 사랑했던 님의 목소리 뛴다. 정신이 없다.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한다. 내일을 만나러 간다. 오늘은 신나는 하루. 내일을 만나러 간다. 오늘은 신나는 하루. 가슴이 터질 듯한 당신의 그 몸짓은 날 위한 사랑인가. 섹시한 그대 모습 한 모금 담배 연기 사랑을 그리며 한 잔의 샴페인에 오늘 팔리라. 세월의 향기인 걸 다가선 당신은 꽃바람 여인가 나만의 사랑 사랑의 노예가 어쩔 수 없었네 꽃바람 여인. 영혼의 사랑인가 이 막혀오네요. 망가진 내 모습은 어쩔 수 없는 사랑 한 모금 담배 연기
사랑을 흘려 한 잔의 샴페인에 영혼을 팔래라. 세월의 향기인가 다가선 당신은 꽃바람 여인인가 나만의 사랑 사랑의 노래가 되어버렸어. 어쩔 수 없었네 꽃바람 여인 사랑의 노래가 되어버렸어. 어쩔 수 없었네 꽃바람 여인.
걸까요 생각해보지만 그것 또한 자신이 없죠 거리에 불빛들 하나 둘씩 켜지고 어딘가 그대 울고 싶을 사람이다 얼굴은 없는데 반갑고
어색해 자꾸만 눈물이 난다. 오늘 밤 조금은 늦을 것 같아. 추억이 너무 많아서 숨겨둔 말들 안 해도 아는 그 옛날 그 사람이다. 숨겨둔 말들 안 해도 아는 그 옛날 그 사람이다. 네, 이상번 씨의 꽃나비 사랑에 이어 장혜리, 최윤아 씨의 무대까지 함께 잘 만나봤습니다. 조금 전에 만나본 그 장혜리 씨의 무대는 네. 언제 봐도 정말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떤가요? 네? 저는 어떤가요? 사랑스럽지 않나요? 저는. 아, 잠깐만. 성함이 잠깐만. 혜연 씨. 아, 엄청 사랑스럽고 네. 또 트롯계 다람쥐라고 별명이 네. 있죠? 네. 몇 안 되는 트로트의 후배들 중에서 몇 안 되는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네. 강혜연 씨. 네, 전국 탑텐 가요쇼 대한가수협회 65주년을 특집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 무대 또 이어서 만나봐야죠. 네, 꽁냥꽁냥 알콩달콩한 곡이죠. 이지효 씨의 내 짝꿍 기다리고 있고요. 감성하면 떠오르는 조항조 씨의 무대도 이어집니다. 자, 그럼 저희는 먼저 웃음을 전하는 가수 피터팬의 웃고 삽시다 만나보겠습니다. 웃자 웃고 삽시다. 비바람 불고 눈보라 쳐도 그까짓 것 일도 아니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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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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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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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쨍나고 다시 해가 뜰 거야. 피어날 거야. 웃고 삽시다 웃어봅시다. 웃자라 웃자 나의 인생아.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란 웃자라 웃자 웃고 삽시다. 비바람 불고 눈보라 쳐도 그까짓 것 일도 아니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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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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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 다시 해가 뜰 거야. 지금부터 나의 인생은 웃음꽃이 피어날 거야. 웃고 삽시다 웃어봅시다. 웃자라 웃자 나의 인생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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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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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 다시 해가 뜰 거야. 지금부터 나의 인생은 웃음꽃이 피어날 거야. 웃고 삽시다 웃어봅시다. 웃자라 웃자 나의 인생아. 웃고 삽시다 웃어봅시다. 웃자라 웃자 나의 인생아.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던져도 나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이 나이 되어서 늘 사랑하오. 혼란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지그시 바라봅니다. 함께한 날들 모두가 멈춘 것만 같아요. 꽃다운 나를 만나 모든 걸 맡긴 사람. 때론 속고 속는데도 떠나지 않은 사람. 왜 이
적은 사람 그 모두가 날 떠나도 믿어준 당한 사람 왜 이리 작아졌나요 하늘만 저린 탓인가요 왜 이리 가벼운가요 돌릴 수 없는 세월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흘러요 당신이 한 사람이요 조항조 씨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조항조 씨의 무대는 정말 언제 봐도 너무 감성적이에요. 신나는 곡들도 정말 잘 어울리지만 감성적인 보컬의 곡들이 유독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가요계 대표 사랑꾼이시기도 하시잖아요. 네네. 고맙소, 돌릴 수 없는 세월 두 곡 다 아내분에 대한 곡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너무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멋진 무대 감사합니다. 저도 그 조항조 선배님을 좀 닮아야 되겠는데요. 네. 아내를 위한 노래도 좀 예, 만들어보고 예. 선배님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네. 가족과 또 아내한테 잘해야겠다라는 많은 가르침을 주신 우리 선배님 감사합니다. 자, 전국 탑10 가요쇼 대한가수협회 65주년 특집.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그 간혹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세대 차이라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노래에 있어서만큼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아요.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음악의 힘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오늘도 모두가 함께 화합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게다가 오늘 함께 하면서 우리 곁에 이렇게 좋은 곡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자리였고요. 자, 웃음과 감동을 전하는 노래들이 있어서 힘든 시기도 잘 이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시간 함께하면서 정말 많은 거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가수가 되기 위해서 더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또 대한가수협회 또 65주년 특집으로 네. 또 스페셜 MC죠? 네네. 강혜연 씨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제가 또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아, 제가 네.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선배님? 진심으로 네. 감사의 말씀을 네. 드립니다. 우리 강혜연 씨도 많은 분들께 또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노래 네. 또 힘들 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노래들, 좋은 곡들, 좋은 무대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전해주시는 현숙 씨의 무대 만나보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당신이 확실합니다 알짜배기 진짜배기 내 손발이 되어줄 사람 당신이 엔돌핀 내 인생 에너지야 미쳤나봐 사랑하면 나 너무 행복해
합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당신이 확실합니다. 알짜배기, 진짜배기, 내 손발이 되어줄 사람. 당신은 엔돌핀, 내 인생 에너지야. 미쳤나봐, 사랑하면. 내 사랑이 내 사랑이 내 사랑이 내 사랑이 확실합니다. 사랑하지 마.